소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학생들하고 지난 학기 동안에 계속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줌이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줌을 또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그러고 어쨌든 우리 해리 기자님이 제가 평소에 너무 우리 좋아하는 우리 기자님이신데 이렇게 또 좋은 취지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처음 시도라고 우리 해리 기자님 어제 그러셨는데 이렇게 정말 관심이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 국제학부의 부교수로 있는 임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그 8월 이제 진짜 내일이면 제가 1주년이 딱 되네요. 1년 전에 이제 한국에 딱 귀국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해리 기자님이 페이스북에 쓰셨듯이 일본 교토에 있는 립스메이칸이라고 임명관 이렇게 쓰는데요. 임명관 대학에서 조교수를 한 2년 반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워싱턴 생활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존스 킨스 대학에서 박사도 거기서 받았고 또 거기서 이제 한국학 쪽 그때는 이제 전임 교원으로 한국 정치를 가르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외에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비로소 작년에야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이렇게 관심 일본 뉴스에 대해서 일본 뉴스가 사실 일본에만 국한되는 뉴스가 아니니까요. 이 뉴스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여러 우리 해리포터의 구독자분들 이렇게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놀란 게, 우리 그 교수님 항상 정말 우아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지금 하루 종일 기가 쓰고 일하다가 정말 그 몰골이 너무 초췌하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셔서 좀 약간 배신감도 들고, 네, 이제 항상 준비된, 그러면서 아닙니다. 네, 항상 준비되어야지, 네, 우아한 그런, 풍미라고 할까요? 그런 우아한 매력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반성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저희, 지금 이, 줌토크라고 할게요. 줌토크에 참여하신 분들이 미리 이제 그 뉴스포터 사이트나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시간이 한 30분 채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씩 이제 커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 아베 사임 굉장히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한 거 보면 일본에서도 예기치 못한 굉장히 서프라이즈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이전부터도 아베 사임이 계속 거론이 됐던 것들이 그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여론의 반응들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특파원분들도 이제 제가 팔로우하고 평소에 친분 관계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동경에 있으신 특파원분들조차도 굉장히 놀라셨다는 그런 반응이시더라고요. 한 2시 정도 때 이제 이게 얘기가 돌면서 굉장히 급하게 뭐가 상황이 돌아갔던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놀라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익히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6월부터 이제 이그 지병 문제가 조금씩 다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본인이 어제 자세하게 기자회견에서 본인 아베 총리 스스로가 본인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뭐 자기 당신의 병이 이러이러 이렇게 됐다라는 그 경위를 쭉 어제 자세하게 제가 기자회견 어제 라이브로 들었는데 쭉 설명을 했듯이 그런 과정들이 이미 언론에 나와야 있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제일 저 스스로는 조금 아이 양반 이제 조금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거는 이제 8.15 때거든요. 이제 제가 아까 동아일보 얘기하셨지만 그 우한에 한국제를 또 썼던 게그 광복 우리한테는 이제 75주년이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종전 75주년이고 그 기념식 때 보니까 영 조금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기에는 목소리도 많이 잠겨 있고 그래서 정말 피지컬리 아주 신체적으로 문제가 온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놀랐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동경에 있으셨던 분들 분위기는 그거 플러스 이제 일본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같이 아유 지병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은 그래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눈치였었습니다. 제가 어제 쭉 보니까 상황을. 지금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대응이 이제 그렇게 좋지 않았고서
사실 아베가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어떤 책임감과 뭐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질병, 물론 아픈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와 이제 좀 맞물려서 이렇게 좀 전략적인 사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제 이제 KBS 월드랑 그 급하게 라디오로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그 발언을 제가 스스로 했는데요. 저는 그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또 한국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스마트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타이밍적으로.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일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코로나 이 난리 통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어딨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어떤 정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아시다시피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반전할 만한 무슨 상황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지금에는. 아무리 솔직히 지금 현 인컨벤트로서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이거를 뭐확 갑자기 반등시킬 수 있는 뭐가 없고, 거기에 플러스 당신 지병도 지금 깊어졌고,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으로 가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물론 국민적 비판은 있겠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스마트한 판단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요. 예. 아, 여기 어떤 또 분이 질문을 올리셨네요. 우리 해리 기자님이 저기 하셔도 좋은데. 그거는 네, 좀 이따 경기 침체 관련해서 한번 더 네. 짚어볼 거고요. 일단 이제 가장 네. 궁금한 부분이 이제 아베 우리나라 사실 정말 그 한일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갈등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네. 철수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네, 그런 아예 상황인데 철수했고. 네. 이게 과연 이제 아베 사임이 우리나라의 그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들, 뭐 정치도 좋고 외교도 좋고 경제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런 것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아베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임기 중에 이렇게 사임을 하겠다고 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중의원을 해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해리포터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아주 보시니까 아주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구태여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본 정치 제도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의원내각제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의 그 총재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만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해진 거는 결국은 중요한 해산을 안 했으니까 결국은 자민당 총재가 다음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차기 총리인 건데 그 방법을 두고서 지금 임기 중에 본인이 그만뒀으니까 이거는 긴급사태고 또 물론 코로나 시국에 기타 등등이 있고 해서 이건 긴급상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양원의 상원 하원의 참의원인지 중의원이지만 양원의 의원들로만 해갖고 의원총회로만 해서 지금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물론 그렇게 될것 같아요. 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당원까지 들어가고 하면은 뭐 절차적으로 복잡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정치적인 변수들이 막 생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견들이 갈라지는 게 그래도 당원도 들어가서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다, 빨리 양원 그냥 총회로 해서 가야 된다. 이제 의견은 갈라지겠지만 저는 조심히 이제 cautiously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아베 총리의 그 내심으로는 이거를 긴급사태로 해서 양원 총회로 해서 간다는 얘기는 본인의 그 국정 철학을 이어받을 수 있을 스무드하게 트랜지션이 가기를 원할 건 거란 말이죠. 지금 인컨벤트로서는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또 조심스럽게 이제 그 라디오에서 스가 관방장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일례로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만약에라도 총재가 돼서 총리직을 물러받는다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뭐를 기대할 수는 없죠. 뭐그 한국에 대한 입장이나 근데 또 그럼 스가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뭐 이시바라든지 뭐 아니면 고노라 여러 이제 다른 그 뭐라 그럴까요 후보군들이 있으시지만 뭐또 그분들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뭐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베가 좀 특이한 리더였던 거는 맞지만은 역사의
일본 한 현대 정치사의 하나의 획을 그을 정도의 지금 어떤 족적을 남기고 떠나는 거는 맞지만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와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근본적인 틀이 확 바뀔 정도의 변화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한국과 일본의 좀 냉각된 이 관계,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뭘 굉장히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뭔가를 유도할 만한 뭐가 모멘텀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기다린다 그런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뭘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만한 어떤 정책적 변화를 취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금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포스트 아베로 지금 거론되는 게 뭐 아소다로 부총리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장관 뭐 기시다 후미오 뭐 정조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있는데 사실 이분들도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 뭐 아주 특히 징용 관련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스탠스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좀 유력하게 보시는 그 어떤 후보자는 있으세요? 아니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점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의 한 시대 흐름이 된 부분이 있는 게 이제 한일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이제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하면은 몇 가지를 이제 꼽을 수 있는 것이 뭐 위안부 문제 당연히 그렇고 이제 독도 문제 그렇고 뭐 독도는 사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굳이 이렇게 문제를 키우지 않으면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우리 영토고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는 또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상 변경을 제가 스테이터스 코어를 막 바꾸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독도 위안부 징용 요 세 개가 지금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회자가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징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 앞에 두 문제랑 다른 것이 위안부 같은 경우 우리 여기 지금 해리포터 저기 구독자님들 다 아시는 문제겠지만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91년에 우리 첫 그 희생자셨던 김학순 할머님께서 말하자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이게 전면적으로 드러났던 문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5년에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맺었던 기본 협정에 이 문제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위안부라는 것이. 그때는 왜냐 우리가 인지조차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종군 위안부로 부를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섹스 슬레이브라고 부를 건지 그 명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 방 안에도 지금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위안부는 그런 문제인데 이 징용 문제는 왜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의 입장이라고 그러는 거는 65년에 이거는 해결이 됐었다라는 얘긴 거예요. 그 입장인 거거든요. 일본의 입장을. 제가 뭐 그게 맞다 틀리다 뭐 이거를 지지하셔야 된다 반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은 65년 그 상황에서 징용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러면 입장은 뭐냐면 아 그렇지만 개인의 청구권까지 말살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권 분립이 있고 사법부에서 개인이 지금 전범 그 회사였던 데에다가 청구한 것까지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지금 정부의 입장인 거고 일본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그때 다 일괄적으로 끝난 문제다. 전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안 간 거는 그때 너네 책임이지. 일본이 너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죠. 한국 책임이지. 우리한테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은 다 따지고 들고 시작하면 이제 뭐 한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그 정치인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징용 문제만큼은 물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나 버리면 어디까지 도미노가 갈지를 모르겠다라는 것과 이게 오히려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아까 그 65년 그 기본 협정 자체를 이거는 그러면 다시 뒤집어 엎는 수준의 문제라고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의 누구한테 말을 시켜도
거의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우리 혜리 기자님 말씀하신 쭉 후보군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딱히 굉장히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뭐 우리 국내에서도 뭐 ICJ를 갖고 가자 뭐 별의별 이제 전문가들이 의견들이 있으시지만 뭐 하여튼 뭐 그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그 얘기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예. 한 가지 이제 공통된 질문 중 하나는 왜 이렇게 보수 세력이 힘이 안 빠지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두 정권 넘어서 또 진보로 넘어오고 최근에 또 민주당이 이제 좌석을 많이 가져오는 이런 이제 반전도 있긴 한데 이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보 성향의 총리가 나오는 게 힘드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그거 댓글에 쓰신 것들 봤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죠. 이제 첫 번째는 제도 자체가 다르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고 거기는 이제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베 정부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30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는 결국 60몇 프로는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제였었으면은 유지를 어떻게 보면은 못하는 수준의 popularity, 인기였었을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의원내각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처럼.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을 안에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다수당의 말하자면 헤드가 총리가 되는 시기니까 우리랑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이 다른 거죠. 뭐 여기 우리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게임이 세팅이 다른 세팅인 거 아예 뭐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의 뭐랑 뭐랑 완전히 이거는 아예 룰이 다른 미국도 우리랑 정말 다르듯이 그렇죠 완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랑 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 보시다시피 뭐 미국은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기도 하니까 말 그대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거 다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다 엎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제 자민당의 이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용어일 수 있는데 55년 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1955년부터 지금 자민당이 특히 예외적이었던 몇 년을 빼고는 쭉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통치를 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지금 중국하고 뭐가 다르냐, 뭐 중국 공산당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기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투표에 의해서 어쨌든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는 건데, 자민당이라고 하는 거대 공영 정당이 나오게 된 경위가 이제 55년으로 거슬러 가는 거고, 긴 얘기를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자유당하고 민주당이라는 말하자면 우파 정당들이 합친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말하자면은 비유를 하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YS랑 손잡은 것 같은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 연합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쉬웠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YS와 이제 노태우 이제 소위 보수 코알리션이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기까지 소위 말하는 첫 정권 교체가 나오는 게 이제 DJ니까 DJ 때나 돼서 그게 가능한 거였듯이 비슷한 논리로 이제 그쪽에서도 그게 쉽지 않은데 플러스 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민당의 그 통치의 그 뭐라 그럴까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지도 교수였던 분인데 사실 켄트 칼더라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쁘게 말하면 부패고 나쁘게 말하면 부패인데 또 좋게 생각을 하면은 이권을 나눠 가진단 말이죠. 누가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권을 중앙만 예를 들면 중앙의 국회의원들만 딱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방에 이게 나눠지는 시스템이에요. 일본의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뭐 하여튼 정말 그 지방의 촌 단위까지 그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의 아베가 나온 것이 갑자기 요즘 시체 말로 갑툭 튀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저변에는 그만큼 자민당이 지지 세력이 꼼꼼하게 전국적으로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상황에서 보면 좀 굉장히 납득하시기 힘들다는 거 이해하는데요. 일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제 자민당은 결국은, 그러니까 일본 정치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자민당 안에 계파를 봐야 되는 거지, 이제 자민당을 누가 뒤집어 엎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피저빌리티 자체가, 예, 가능성 자체가. 네. 네, 일단 이제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40분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뉴스포터는 어쨌든 경제 관련한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사인 발표가 났을 때 제가 보니까 엔화가 오히려 강세였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아베가 상승인데 엔화는 강세고, 근데 이제 아베 자체가 약세론자였잖아요. 엔화 약세론자였고. 근데 이제 일본은 사실 좀 특이해요. 뭐 지진이라도 엔화가 강세가는 그런 느낌, 그런 적도 많은데, 아베노믹스라는 게 사실은 그 아베의 어떤 성과 중에 가장 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중단됨으로써 지금 일본 경제 사실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파급이 올지,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어떻게 또 이어질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혹시 이런 뭐 어떤 분석 같은 것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그 아베노믹스는 제가 이제 비교를 굳이 비유를 하거나 비교를 굳이 하자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랑 좀 비슷해요. 말하자면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제 시장을 퍼실리테이트 시킨다는 거니 막 이렇게 윤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주겠다. 돈도 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MB 때는 왜 이게 이제 물론 전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상황이 어려워졌던 것이 이제 인플레가 왔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막 여러 가지가 다 가격이 올라가 한번 내려간 거 사실 잘 내려오지 않 올라간 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베노믹스를 처음에 이제 이 양반이 아베 총리가 내놨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일본이 너무 이 리세션이 가격이 올라가지 물가 상승이 없는 상황이 너무나 오래 갔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인슐린이 필요했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엔화라고 하는 게 지금 외리 기자님 좋은 얘기 해주신 게 엔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건 국제 기축통화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물론 달러만큼도 아니고 런민비만큼도 아니고 뭐 유로만큼도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1억 이상이 쓰는 돈 중에 하나로서 자산 관리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기축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하고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만 쓰는 코리안 원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하고는 좀 게임이 그것도 또 다른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컨대 아베노믹스가 그렇게 부스트를 솔직히 시키시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가 사실 더 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뭐 긴급 재난금도 나오고 했었지만 필요한 시기에서 별다른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까지 맞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일본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들으셨겠지만 1사분기, 2사분기 뭐 마이너스 20몇 프로씩 지금 빠졌었잖아요. 일본의 총그 경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일본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 스스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그래도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럭추에이팅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일본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망하더라도 서서히 망해요. 서서히. 예. 이미 그 나라 사실 시스템. 잃어버린 20년이 가까웠는데도 이게 크게 망한 느낌이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30년, 40년, 50년 됐을 때 정말 잃어버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때 맞아요. 그 국민들한테 줬던 인센티브나 뭐 이런 어떤 코로나 지원금들이 좀 있었나요? 뭐, 저기, 마스크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뭐 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도 아무리 이제 지금 국민들을 지원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이게 뭐 극적으로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일본이 이렇게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확 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 GDP 대비 소위 그 퍼블릭 데프트라고 그러죠. 이제 공공 그 부채가 뭐 200%가 넘어간 지가 오래된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럼 그런 부채를 어떻게 끌고 도대체 가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시겠지만은 이 부채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내에서 다 알아서 하는 돈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학생들한테도 비유하는 게 말하자면 돈을 빌리긴 빌렸는데 일가친척한테 엄마 아빠한테 빌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돌려막기나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게 조금 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기본 그래서 IMF 때도 어려웠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채를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엔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쓰이는 국제 그 기축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더 찍어도 더 찍어도 우리만큼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부채 자체도 거의 내재적으로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뭐 차기 총리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베노믹스 기조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양적화나 내지는 그런 더 재난 그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이들도. 네. 그 오늘 제가 이제 살짝 정리했던 게 트럼프가 아베를 my great friend라고 했어요. 네. 친한 척을 하면서 굉장히 아베는 나라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을 리스펙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트럼프와 아베의 어떤 관계가 정말 끈끈한 건지 아니면 쇼잉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G10에 이제 우리나라를 초청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 끼워주지 말라는 계속 그런 신호까지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과 이 문제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사실 일본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봤을 거고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그 사이에서 줄달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본이 더 이제 미국과 친하게 이제 끈끈한 우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중국도 오늘 사실 성명을 내면서 일본한테 더 이상 이제 미국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또 우리나라와 또 그 전 세계 아시아국 안에서 끼어 있는 지금 일본이 어떻게 좀 센스를 이어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시다 시게루 같은 분이 만약에라도 총리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뭐 다음번에라도 왜냐면 이번은 어차피 지금 임기가 일단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1년 좀 정이니까 만약에 그 이시바 같은 좀 본인의 그 정치 철학이나 일본이 이런 나라여야 된다라는 게 아베만큼 확고한 사람이 또 들어오면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듯이 예를 들면 그냥 스가 관방장관이 좀 물려받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이 아베 라인을 이을 만한 사람이 또 되고 하면은 아마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요. 일본이라는 이 나라에서 특히 아베가 대표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내셔널리스트 컨저버티브죠. 아주 국가주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애국적이라고 해야 되나?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내셔널리스트 보수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일본이 여태까지 국제사회에서 받은 어떤 대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거는 왜 부족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잘못돼 있다 헌법부터가 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전쟁에서 졌을 때 미국의 압력을 수용해서 만들어놓은 헌법 말하자면 군대도 갖지 않고 이런 평화헌법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는 헌신을 했는데 별로 미국에서조차 받아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아, 너네는 뭐 나랑 같이 피도 안 흘리고 돈만 내면 뭐 장땡이냐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조차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권을 소위 잡고 있다는 분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어디 쓴 논문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 마치 일본의 아베는 유도하듯이 저는 이제 유도를 실제로 안 해봤지만 유도라는 게 이제 남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흙 넘기는 거라고 무술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듯이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밀고 나가고 싶은 걸 쓱 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것도 그런 거 그런 게 사실 아베 입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단지 아베와 트럼프의 개인적인 친분의 문제가 지금 아니고 물론 뭐 둘은 정말 친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지금 뭐 또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시 40분인데 오늘 줌을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서비스로 네. 그 시간 리밋을 안 주겠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11분 참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꼭 요거는 여쭤보고 싶다. 우리 이제 이문정 교수님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도 이제 그 외교 국제관계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대선 전에도 한번 또 네. 이야기 나누는 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왜 우리나라 그 국회에 한 여성, 젊은 여성 국회의원의 스커트 논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 사회적이나 외교적으로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사실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좀 레귤러리하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주십시오. 있으신가요? 다 조용하신데 뭐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그 올림픽 얘기하신 거 있었잖아요. 예, 저도 올림픽이 사실 컸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일본이 그 코로나 대응이 이렇게 늦었던 게 저는 올림픽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련이 아마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대응을 그래서 신속하게 팍팍팍팍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올림픽 변수가 늘 그걸 놔두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까 베니 정이라는 분이 아까 저기 질문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굉장히 심적 부담도 됐고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을 좀 어그러뜨리는데 큰 좀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좀 우중충하지만 저희 화사한 우리 우아한 교수님 모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오픈 세션으로 할지 아니 클로즈드 세션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계획을 할 건데 이제 제가 우리 맛있는 거 사드리기로 하고 혹시 여기서 맛있는 거 대신 사주세요 하고 이제 성분 주셔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세션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네. 우리 교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나중에 정말 저희가 좀 커지면 제가 두둑한 이 출연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하여튼 저희 그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제가 좀 잘 편집해서 유튜브로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네. 네.